그 미래에도 계속 좋아하고 있을지 한번 녹이고 싶다. 그냥 부딪혔던 것 같아요. 아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. 뭐 어렸을 때 난 이런 거 했으니까 하겠지 했는데 이제 막상 그게 아니었던 거죠. 척임이 진짜 거기서 춤췄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나요.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춤을 춰야 되지? 그리고 솔직히 살짝 멘탈이 좀 약간 무너졌었던 네. 그런 타이밍이라서 아 내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.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느꼈을 때가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. 이런 거 어때요? 멀리서 저기서 밖에서 이렇게 하나 찍고 이 구도에서 이렇게 멀리 잡거나 뭐 가까운 데에서 하나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차 영향 생생하게 담고 좀 리얼하게 표현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좀 구도며 이런 것들을 좀 더 담백하게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의도대로는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담백하게 풀 수 있는 게 이 장르의 매력을 더 살릴 수 있고 뭔가 나를 더 재밌게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